확실히 인가드로 인해서 정말 그 분위기가 좋고 밝아진 것 같아요, 팀이. 선수들이 봤을 땐 그러잖아요. 제 축구 이상하게 하네. 그러니까 이게 수가 높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유연함이나 창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선수들이 그런 거를 엄청 느끼고. 제일 빠른 선수. 제일 빠른 선수? 제일 지능이 좋아. 이요? 아까 그거 대기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똑같이 뭐 축구하고 뭐. 축구하고. 네. 그 인성 선수는 쉴 때 뭐 해요? 보통? 궁금하네. 쉴 때 뭐 하지? 진짜요? 그냥 뭐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형한테 가끔 연락하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유튜브 하긴 하더라고. 근데 요즘 바빠서 못한대요. 네, 감독님도 축구에 전념하시길 원하고. 또. 그치. 저 빵빵, 링거드 잠깐씩 나올 때마다 조회수 엄청 올라가더라고. 빵빵 터지더라고. 링거드한테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많이 해 먹어가지고 혼자 살기 때문에. 제일 자신 있는 요리? 파스타죠. 파스타를 해 먹어? 네. 벌써 맛있다. 지금 뭐야? 요즘 팀 분위기 어때요? 지금 뭐 5년 만에 상위스플릿 확정 봐가지고 또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또 뭐 감독님 새로 오시고 좋은 분위기 속에 하고 있어요. 그 초반에 좀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초반에. 네, 초반에 안 좋았죠. 그 초반에는 좀 어땠나요? 초반에 안 좋았는데 안 좋았을 때 약간 그 심정을 한번 얘기해 준다면. 근데 확실히 제가 뭐 고참으로서 좀 힘들었어요. 그런 아 힘들었다. 네, 감독님도 오시고 네.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좀 힘들었고 근데 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감독님에 대해서 그렇지. 워낙 잘 아니까 마지막에는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상위스페에 올라간 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게 있잖아. 인상 선수가 어떻게 됐고 에피소드 먼저 있었고 네. 그리고 감독님이 늦게 합류한 거잖아요. 네. 그 전에 포항에서 인연이 엄청 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됐건 지금 전반기가 끝났고 어떻게 됐건 상위 스플릿에서 올라갔고 네. 또 야채까지 나가게 되면은 오 재밌겠네. 보면은 저것도 많잖아요. 그 관중이 또 요즘 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확실히 링가드가 오고 나서 링가드 효과가 큰 거 같아요. 아, 링가드 효과가 커? 아 근데 작년에도 안 왔을 때도 엄청 많이 오셨는데 요즘 그러니까. 축구가 인기가 엄청 많아진 것 같아서 링가드 효과가 있는 건지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전체적인 관중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스포츠에 다들 관심이 되게 많이 있긴 해요. 에피소드를 뭘 촬영을 한번 갔었는데 느꼈던 게 임상수 팬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엄청 많이 그 운동 끝나고도 많이 기다리시던데. 아. 그 운동하면은 끝나고 나서 그 선수들 다 사인 다 해주나요? 네, 저는 내려서 다 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가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니까 항상 임상 선수 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임상혁 하면은 임상혁 얼굴이다. 진짜 얼굴로 축구한다. 그래서 얼굴에 연봉이 좀 플러스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요즘에 또 잘생긴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 정승원 선수. 네. 그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승원 선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잘생겼죠. 취향이 다르겠죠. 취향이 다르겠지만 둘 다 잘생겼더라고. 비슷하게 생겼 거의 다 제 과죠. 저랑 비슷한 과죠. 프로 16년 차에 네. 그리고 지금 415경기 됐죠. 415경기 뛰면서 좀 후배들은 좀 어떠면 좀 이게 팀에서 생활했을 때 궁금하네. 400경기 뛰다 보니까 또 팀 내에서 고참이고 옛날에는 이제 저만 생각했다면 이제 팀을 생각하는 그런 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행동이나 이런 것도 더 조심하게 되고 어쨌든 어린 선수들의 좀 기감이 돼야 되니까 신경 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팀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네. 예, 책임감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와, 저는 진짜 인상 선수랑 신인 때 프로 데뷔하기 전에 서로가 알았었거든요. 서로 지금 말한 거 진짜 생각도 하고 깊네요. 또 임상 선수와 저랑 똑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쟤 좀 오래 못하겠다 약간 생각했어요. 보면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스타일처럼 보이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되게 열심히 해 또. 그게 여태까지 지금 레전드로 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근데 몸 관리도 그만큼 잘하는 거고 선수들이 이제 300경기에서 400경기 사이에 은퇴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성실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중에서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요?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있을 때 네, 경남이랑 해트트릭 한 경기. 경남이랑 했을 때 해트트릭. 그때 이제 해트트릭 하고 이제 대표팀을 처음 가가지고. 73년도 그때 26살 때 거야. 그 네. 사진 있어요. 국가대표 사진 딱 있고 아이돌이야. 제가 왜 저기 가 있지 생각해도. 가끔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달라고. 아 연애 프로그램 네. 짱! 그 매칭 짱! 그런 거 있잖아. 짱이 너무 좋은 거죠. 아니 짝 잘 어울린다. 그때는 그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죠. 요즘 생긴 거 그때는 짝이 최고였어. 남자 2호. 남자 2호 2호 짝 짝이 최고였어. 아 미안한데 짝 진짜 왔었어요. 이번에 FC 서울에 링가드 선수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아진 건 좀 뭐 확실히 링가드가 와서 뭐 팀 분위기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왔지만 정말 성격도 좋고 먼저 다가가고 자기가 이제 노래를 트는데 약간 흥이 나는 음악들 엄청 춤도 추고 자연스럽게 저는 안 추고 아 용병들은 쳐? 네 용병 이기고 막 그러면은 완전 막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그런 거부터 좀 많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경기 전에도 해외 쪽 보면은 노래 틀어놓고 막 이제 분위기 되게 좋게 하는데 우리나라 커는 맞아 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분위기 싹 하고 막 이런 분위기 차이가 되게 커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큰데 김기동 쌤 자체도 뭐 그렇게 밝은 분위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너무 잘 맞고 자주 소통하고 확실히 인가드로 인해서 뭐 정말 그 분위기가 좋고 밝아진 것 같아요 팀이. 선수들이 봤을 때 거잖아. 쟤 축구 이상하게 하네. 그러니까 이게 수가 높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런데 그런 플레이들이 몇 개 보이잖아. 근데 연습할 때 더 많이 그게 좀 있어. 그거 궁금한데 그게 좀. 확실히 유연함이나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 일반인들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선수들이 그런 거를 엄청 느끼고 공격이 이제 연결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하니까. 보통 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저렇게 갔어야지. 그리고 선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저걸? 이제 그런 게 한 번씩 있는 거지 링가드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요. 일단 축구 동작들이 남들이 두 번 스텝을 할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저희는 이제 알잖아요. 그치 알지. 링가드한테 볼을 주면 이제 안 뺏긴다는 걸 아니까 그 중간에서 그 연결고리 역할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질문 빠르게 준비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고 김상엽에게 역대급 축구 선수를 뽑다 함께한 선수 중에 제일 빠른 선수. 제일 빠른 선수? 이동준? 제일 지능이 좋은 선수. 기성용? 슈팅이 가장 좋은 선수. 이요? 너무 많잖아. 전북에 있을 때. 아 애닝류 애닝류 그치 애닝류 아 슈팅 애닝류 슈팅하면 애닝류 현범형도 좋았고 그치 현범형도 좋았고 애닝류 저는 이승모 선수가 가장 테크닉이 가장 테크닉 드리블이 좋은 선수지 링가드? 아 링가드 피지컬이 칼라시오스 강현모 오호 재미는 좀 없는 것 아니면 좀 이상한 개그치 신진호? 진호? 아, 신진호 연습 제일 많이 하는 선수? 진호가 많이 하는 것 같아, 신진호 잘생긴 선수? 뭐, 정성환 선수? 마지막 문관리 가장 많이 하는 선수? 문관리요? 아, 기성용 기성용 오늘 또 임상 선수랑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 FC서울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날씨가 딱 가을로 바뀐 날씨인 것 같고 축구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축구 이제 재밌게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축구까지 할 줄 몰랐는데 호영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즐거웠고 또 보할레 많이 나오고 싶었는데 호영이 안 불러줘서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고 알랭이 분들도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FC서울 팬분들도 더 응원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임상 선수랑 FC서울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두 분께 제이지 그리고 스트레트 팬츠 한 분씩 선물 드리겠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여러분들 축구 재밌게 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